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수가 강한 사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을 보시면 이 임술년 무신월 개미일 개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 8글자 중에 수기운이 4개나 됩니다. 이 수기운이라는 건 물 숫자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용기에 들어가든지 다 어떤 용기든지 다 들어가죠. 그 얘기는 모양이 용기에 맞게 다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적응을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기운이라는 것이 생명을 상징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목화 토금 수에서 다시 목으로 넘어가잖아요. 목이라는 것이 봄에 이제 피는 싹 이런 걸 나타내니까 이 수기운을 거쳐서 수기운이 이제 계절로 보면 겨울을 나타내잖아요.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겨울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 속에 있던 씨가 이제 그 땅 속에서 이제 영양물을 공급받고 그러다가 봄이 돼가지고 딱 생명체로 땅 위로 솟아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수기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루 일과로 봤을 때는 밤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수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적응을 잘하고, 그리고 성적인 부분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기운이 강한 사람은 머리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학력과 상관없이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유통업 같은 걸 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남동생의 사연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고 성격이 굉장히 모난 편이라 그래요. 소심하고 말수가 없고 말투가 늘 투쟁적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지금 37살인데 이제 애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 목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은 토금수로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요, 이 목화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무뚝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 말수가 적고 소심하고 무뚝뚝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거울을 보고, 이렇게 목화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살도 많고, 그리고 인성운이 하나가 있는데 일단은 흘러가는 대운도 안 좋죠. 34세에서부터 43세까지 임자대운, 어릴 때부터 계속 기시운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화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목화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54세 이후로 목화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운의 흐름도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주도 안 좋고 대운도 안 좋다 그럴 때에는 그만큼 내가 크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안 좋을 때 그 사람의 탈출구는 뭐냐,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냐, 내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크게 변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지금까지 무뚝뚝하고 소심하고 그랬는데 이제 거울 보면서 웃는 표정도 짓고 사람들한테 편안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노력해야겠구나, 싹 달라진 모습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사주팔자 8글자 중에 4글자가 수기운인데요. 이 사주는 충이 많죠. 이쪽으로 정계충, 이쪽으로 묘유충, 그리고 그 연주가 음인데 흘러가는 게 갑을병정 순행하고 있으니까 여성입니다. 아들, 딸, 남매 두고 그동안 신랑 반대로 잠깐 일어나 있으나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고요. 현재 신랑이 폐암 말기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10년 전에 땄고 요즘 심적 부담 큰데 신랑은 어찌 될지, 그리고 부동산 개업이 좋을지, 실장으로 좋을지 알고 싶대요. 잘 부탁드립니다. 성격은 차분한 듯하나 인상은 세 보이고요. 신랑이 집착해서 무엇이든 자유롭게 못하며 살았대요. 사는 것도 그냥 겨우 사는 정도이고 얼굴은 어두운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일단은 묘유충으로 배우자궁이 깨지잖아요. 이것이 큰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운이 충을 받아서, 배우자궁이 충을 받아서 깨지는 사람들 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좀 드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비경겁재가 강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재성운이 충을 받아서 깨지잖아요. 이것도 쓰리충으로 깨진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사업에는 좀 약점이 있다고 봐야죠. 사업에는 약점이 있으나 지금 51살이 된 입장에서 뭐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입장에서 내가 직장을 다닌다는 것도 힘든 일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은? 소액 투자해 가지고 자영업을 하는 게 낫다고 봐야죠. 상황상 지금 현재 상황상 직장 생활은 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재물운은 안 좋아요. 하나밖에 없는 재물운이 충을 받아서 깨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쬐끄맣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동업도 안 맞습니다. 지금 비경업지가 강해서 동업도 안 맞는다. 그리고 금수가 귀신인데 대운이 무신대운, 기운대운 이런 식으로 금기운이 강하게 흘러가잖아요. 이 점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주도 별론데 흘러가는 대운이나 일년운도 별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력하게 변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변할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식신상관운은 충을 받아서 깨지고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이 이제 인성운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10년 전에 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걸로 해갖고 뭐 부동산 쪽으로 해서 좀뭐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데 이것도 무작정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해야겠죠. 아니면 부동산을 운영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몇 개요? 수기운이 전체 6개나 됩니다. 지인의 사주 분석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따뜻한 배려 없이 자라 고등학교 때부터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하며 살다가 20대 초에 가르치던 강사와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자가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 이혼하고 혼자 살아오다 한 남자를 알게 되어 결혼하여 여자 아이 하나 낳고 살고 있으나 평탄치 않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주부고 직장을 찾고 있어요. 작년 10월까지 옷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단은 수기운이 너무 강하다. 비경업재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비뇨기 계통의 질병하고 이 수기운이 화기운을 극하니까 심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비경업재가 강한 사람들은요. 이게 지금 지지를 봤을 때 해자축 방학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특별격으로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별격. 특별격이라는 것은 이 사주가 수기운과 금기운이 들어올 때 용신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기운이 완전히 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특별격으로 봤을 때에는요.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에서 수기운하고 금기운이 안 들어오잖아요. 수기운하고 금기운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 대운의 흐름이 상당히 불리하게 지금 진행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특별격이 아니라 일반격이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지금 이 금수가 귀신이고 목화가 용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21살 병인대운 같은 경우 좋아야 돼요. 용신이 목화가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오니까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20대 초에 가르치던 강사와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고 이혼하고 혼자 살고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대 운이 뭐 특별히 좋았다고 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 사람의 고집이 정말 엄청 세 보여요. 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부자가 될까나 제일 궁금하다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특별격 사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특별격 사주일 경우에는 수기운이 들어와야 좋은 운인데 수기운이 대운에서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많으니까 이게 월주까지 전부 다 수기운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대운에서는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분의 지나간 시간을 봤을 때에는 특별격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사주가 특별격 사주일 경우에는 일단은 그 당시에 2018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2019년, 20년 뭐 이럴 때에는 좀 운이 좋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수기운하고 금기운이 들어올 때 이때 딱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어때요? 만약에 이제 이게 특별격 사주가 확실하고 흘러가는 대운이 좋지 않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좋지 않았는데 40대에는 진유학금이 되죠? 그리고 50대에는 사유축 반합이 되네요. 그러면서 금기운이 강해지니까 40대, 50대에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기운이 강한 사주의 특징 예제 이기운